안녕하세요. 오늘은 울릉도 취나물을 해보겠습니다. 꺾어서 억센 부분은 잘라줍니다. 네, 꺾이는 부분까지는 툭 부러지면 지는 데까지는 부드럽습니다. 3, 4에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. 냄비에 물을 붓고 소금, 끓기 시작하면 소금 한 스푼 넣어줍니다. 넣어줍니다. 취나물. 줄기를 눌러서 이렇게 물렁하면 손가락이 들어가면 아직 약간 물러진 줄기가 물러진 듯한 느낌이 있으면 물렁감이 있으면 다된 겁니다. 찬물에 씻어서 물기를 꼭 짜줍니다. 뭉쳐진 나물을 이렇게 털을 풀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.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마늘 두 쪽하고 대파 반 개입니다. 대파도 썰어줍니다. 송송 썰어줍니다.
당근도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. 대파하고 마늘 넣었습니다. 당근 넣어줍니다. 깨소금입니다. 맛소금입니다. 꽃소금 반 티스푼입니다. 참기름입니다. 조물조물 무쳐줍니다. 간을 보겠습니다. 간이 잘 맞았습니다. 향긋한 울릉도 취나물 완성입니다. 담아보겠습니다. 울릉도 취나물 완성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